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좀 절감이 되는 거예요? 1세대 기술로 했을 때는 6달러 정도,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는 1달러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시간이 순삭되는 건기왕이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박소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는 미세먼지의 대가 장충만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요, 굉장히 뭔가 미모와 코스를 뿜뿜 뿜어내고 계신데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연구본부 오윤철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연구본부 박광덕 전임연구원입니다. 오윤철 그리고 박광덕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요, 이제 어렸을 적에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양치할 때 양치컵 쓰고 머리 감을 때 물 잠가 놓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구 하면요, 물이 굉장히 많은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또 이제 해수 담수화라는 그 기술이 있긴 있잖아요. 네. 저비용 그리고 저에너지로 해수를 담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짧게 요약하면은 담수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 낮추기 위해서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분리막을 개발한 건데, 이 해수담수화 분리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원천 소재 기술을 개발하였고 진짜 적용해야 되니까 좀 크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4인치랑 8인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용 모듈을 저희가 제품화까지 성공을 했고요. 제주도에서 저희가 1평균 100톤짜리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제 해수 담수화 이제 공정이 있잖아요. 기존의 공정과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예요?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닷물에서 담수를 얻기 위한 기술로 증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를 모으는 방식이 가장 1세대 기초적인 해수 담수화 방법이고요. 물을 170도에서 180도까지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해수 담수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담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삼투 관련된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말 나온다. 일반적으로 역삼투 공정 같은 경우는 60바 정도, 그러니까 압력 기준으로 60바라고 아주 고압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개발한 분리막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40바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20바의 압력을 아끼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수담수화 방식, 역삼투 공정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좀 절감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 정도 절감이 가능한데, 쉽게 얘기해서 달러 기준으로 증발법을 1세대 기술로 했을 때는 6달러 정도,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는 1달러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렇게 뭔가 또 돈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아요. 네. 빨리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대로 좀 보내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지만 어디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을 제가 대신 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건기왕 알쓸 건잡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맞다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한 분은 X, 한 분은 미묘하게 들어주셨어요. 우선 한국의 경우에는 PAI 지수를 봤을 때 3등급에 해당되고요. 3등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물 부족함이 없는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일 때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풍부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므로 물 부족 국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윤철 연구원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기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후가 비가 결과적으로 여름에만 더 많이 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한쪽에만 풍부하고 나머지 세 시즌에는 부족하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부족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바로 마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X. 네. 바로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오, 정말요? 네. 네,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없죠. 수돗법에 따라서 수질 기준을 통과를 하면 마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는 바에 의하면 다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리수를 이제 마셔보면 이게 일반적인 먹는 생물이나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리수 자체가 수돗물이에요. 이미 저희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관없다. 저는 집에서 정수기 안 써요. 그럼 뭘로 드세요? 저는 그냥 물을 한번 끓여 마시거나 그냥 마시거나. 물론 저희 애기한테 줄 때는 끓여주지만 제가 마실 땐 그냥 마시죠. 네. 다른 지방에서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와 동일한 수돗물 기준을 통과한 물들을 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하나의 의심 없이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렇게 두 연구원님이 나와주셔가지고 건기왕 시즌2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작년에 건기용 찍을 때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편하네요. 아, 정말요? 어떤 점이 좀 편하셨어요? 해봤으니까. 저는 그냥 많은 분들한테 지식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게 기뻤고요. 네, 좀 더 재밌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시기야. 네, 지구의 물 중에요 97%가 바닷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닷물을 깨끗하게 잘 잠수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를 열심히 해주시는 연구원님들께도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건기양 시즌2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기양 시즌2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물을 사실은 잘 안 사 먹어요. 그냥 수돗물 마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화장실에서 혼자 떠다 드리면 드실 수 있나요? 전 마실 수 있어요.